우리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만 딱 보면 와 비처럼 막처럼 우와 아, 너무 세네. 와 노래 너무 좋다 오늘. 오늘 조금 약간 느낌이 그 왜 옛날에 명품 뭐 이런 앨범 있잖아요. 그런 앨범에 지금 리스트들이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한동안 뜨면서 야 바비킴 또 그거 나오시겠는데? 한동안 투하셨게 아직 왜 이리까 궁금했었지 한동안 궁금했었지 웬일일까 궁금했었지 혹시 병에 났을까 사랑과 평화의 노래는 꼭 불러보고 싶었다. 그 당시에도 자유스럽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저한테는 큰 영향이 됐었어요. 레게풍이나 펑크, R&B, 소울 이런 것들 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랑 비슷해가지고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자라는 뜻으로 오늘 선곡을 했고 내 눈물 모아 너의 나나나 와 누나 내가 이 노래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내 눈물 모아 진짜 애껴놨던 노래 진짜로 내 눈물 모아 이 노래 들으면 질물 나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좋고요 기대요 날 기다리 무명 가수 시절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둘이 같이 고정으로 오는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같이 방송하고 나서 바로 2주 만에 그 친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남다른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친구의 노래를 꼭 한번 다시금 부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저희가 사실 진짜로 떨어질 줄 알고 이번 주 연습 스케줄을 아무도 잡아놓지 않았어요.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화요일에 선곡 회의를 처음 했어요. 그래서 뭘 하지? 그러고 하다가 뭐라고 짧고지? 뭐 이 멜로디가 딱 떠오르면서 연주를 해봤어요. 다들 좋대요. 그래서 하게 됐어요. 진짜 대회의가 일어났어요. 타블록반 한 10곡 이상을 얘기하셨고 사장님도 말씀하시고 진우션 오빠들도 말씀하시고 다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. 그런 곡들 중에 공연의 황제이시죠. 싸이 오빠께서 이 곡을 꼭 해야 한다. 저도 워낙에 좋아했던 곡이고요. 그냥 추억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 음악을 좋아하셨을 때 시절에 본인들의 추억을 좀 상상하셨으면 김동규 씨의 나만의 슬픔이라는 곡을 실내악처럼 비올라, 첼로, 바이올린, 반도네온, 어쿠스틱 피아노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어쿠스틱, 언플러그드 이런 식의 편곡을 하는 것도 저도 도전인 것 같습니다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약간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선배님들한테 제가 많이 좀 여쭤봤어요 이제 마이너로 빠른 거를 해 이번에 한번 놀아 그래서 약간 펑키한 리듬으로 해서 저한테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찾다가 보니까 빗속의 여인이 나오더라고요 새 가수 열애 이 노래 안 듣는 사람들 이렇게 좀 나이 좀 지긋한 사람 같은데 느낌이 좀 안 좋은데? 네 경쟁자 같은데 경쟁자 이거는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노래는 분명히 아니야 이거는 어려워요? 아 가창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죽어도 표현할 수 없는 아무나 도전할 수 없는 노래 윤신의 선배님의 열애예요 한 세상을 살면서 한 사람 정말 열렬하게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께 사랑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노래를 택했습니다.